와! 불의 정력 엄청 커! 대박! 아이스 윈드 데일 이어서 가야죠. 제가 다섯 명의 캐릭터를 만들었고요. 이 게임이 어촌에서 시작을 해서 쿨다라는 마을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듣고 쿨다에 갑니다. 거기서 아룬델이라는 아크 드루이드가 이 쿨다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트스톤이라는 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드래곤의 눈이라는 곳으로 가서 리자드맨들을 쓰러뜨리고 하트스톤이라는 보석을 구해왔습니다. 근데 노래가 왜 이렇게 신나있죠? 보석을 이제 구해서 이게 그 보석이죠. 하트스톤을 구해왔는데 마을이 몬스터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어서 몬스터를 쓰러뜨린 뒤 방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가 신나있군요. 리자드맨을 쓰러뜨리고 아이템을 구해왔기 때문에 아이템을 판매하고 오겠습니다. 물약도 따로 팔러 왔습니다. 배낭 안에 나무 상자가 보이는군. 아, 그 예전에 얼음 동굴에서 예티들을 쓰러뜨리고 나무 상자를 하나 구했었는데 그거 얘기하나 보네요. 여기 있어. 비행선을 고치는 데 사용될 것 같아. 예티 동굴에서 구해왔습니다. 물약 중 최고를 주겠네라고 하네요. 어떤 종류의 물약이에요? 치유 물약과 투명한 물약? 영웅심의 물약 어때? 저는 돈으로 주세요. 쓸모없는 걸 주려고 그래. 아, 150원 뭐야. 아, 물약으로 주세요. 와, 영웅심의 물약이 160원인데 150원 주려고 그런 거야? 너무하네. 자, 아이템을 전부 거래를 했습니다. 55,000원이 남았고요. 이렇게 책도 좀 샀습니다. 무음시전, 침묵 걸렸을 때 쓰려고 무음시전 샀고요. 그리고 다른 차원의 접속, 이거는 이제 이 게임만의 이벤트가 나온다고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속, 상대를 느리게 만드는 기술이죠.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다 배워줘야 돼요. 제발. 5레벨 하나밖에 안 샀거든요? 아, 다행이다. 아! 아, 제일 중요한 걸. 아, 진짜 중요한 건데.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아, 5레벨 주문을 하나 더 사야겠네요. 아, 5레벨 주문이 망령의 검밖에 없네요, 지금. 망령의 검이라도 사야겠습니다. 아, 배워줘야 돼요. 아, 됐다. 아, 이걸로 이제 주문도 5레벨 주문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하나씩 넣죠? 아, 여깄다. 바랄라 바디콘. 이게 버서커 소환하는 거죠? 이거를 누가 끼울 수 있는 거지? 아무도 못 끼네? 아, 이거 바드 전용 무기인가요? 아, 무기라기보다는 사용하는 능력 같은데. 아, 못 끼네요. 아, 나 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방어구나 무기 사러 가겠습니다. 아, 여기 믿음직한 방어자의 투구를 오크가 못 끼네요. 이거 오크가 못 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강력한 장비들은 아직도 구매를 못합니다. 당연히 구매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55,000원이나 있는데도 구매를 못하는 슬픈 현실. 마땅히 살 게 없어. 방어구도 좋고 무기도 꽤 좋기 때문에 의외로 살 필요가 없네요. 탄띠나 하나 사죠. 업사한테 줘. 탄띠 하나 사고. 그리고 도적계 있거든요. 여기 법사 상점입니다. 도적만 보내놨습니다. 새로운 게 생긴 것 같은데 여기까지 봤어. 무한의 가방 사야지. 아, 무한의 가방을 내가 입고 있었네. 무조건 사야죠. 여기 새로운 게 생겼습니다. 도적에 두 권이 생겼죠. 이거 딱 사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금액이. 도적에 두 권을 사겠습니다. 이게 방어도를 올려준다고 합니다. 자, 정비를 전부 다 끝내고 왔습니다. 놀랍게도 15,000골드나 남았는데 이 돈은 아껴두는 걸로 하죠. 무한의 가방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집에 돌아와서 판매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오늘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룬들한테 보고하러 가죠. 하트스톤 가져온 거. 뭐야. 이 하트스톤을 가지려고 리자드맨들을 쓰러뜨렸죠. 리자드맨이 이 아룬델이랑 수세기 동안 대립한 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룬델은 이 쿨다를 위협하는 악당이었다고 자백을 합니다. 뭐야? 아, 아룬델이 아니었대요. 그쵸? 아, 변장하고 있던 거였대요.
아, 아룬델이 아니구나. 아룬델 어딨어요? 뭐야? 아까 만난 아룬델 변장한 녀석한테 당했다고 해요. 아, 쿨다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하트스톤을 엘프들의 요새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거기에 강력한 아크 메이지가 살아있다고 해요.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밑에 있나? 와, 엄청 밑에 있네? 제가 어촌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만 했었는데, 엄청나게 밑으로 보냅니다. 가라면 가야죠. 아, 저희는 이곳에서 라렐이라는 인물을 찾아서 그에게 하트스톤의 사용법을 물어보아야 한다고 나옵니다. 라렐. 도착했습니다. 3일 동안 왔대. 3일 8시간. 드워프가 감히 여기 발을 들이다니. 내 등에 대거를 꽂기 위해 왔구나. 변명을 좀 해봐. 내 놈이 배신 잘하는 태생이 화를 불렀거니 알아둬라. 나는 역겨운 내 놈의 존재를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뭐야? 형편없는 놈. 뭐죠? 아, 라렐의 마법분신이구나. 라렐이 적대할 것 같은 뭐 그런 내용인가 보죠. 그림자가 된 오크 보병. 아, 오크들을 그림자로 만들어놨네. 자, 맵다 돌았습니다. 반대쪽은 아마 다른 층에서 가는 건가 보죠. 2층으로 올라가는 길만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몬스터는 뭐 그냥 그림자로 된 몬스터들이 나왔습니다. 경험치 많이 주고 전투력은 별로 안 높은. 맵이 갈수록 복잡해지는데 딱히 뭐 별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것 같네요. 아이템도 딱히 뭐 좋아 보이는 건안 나왔고요. 자, 2층도 전부 돌았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곳은 두 군데네요. 여기랑 여기죠. 그리고 레벨업을 했으니까 레벨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은 8레벨, 9레벨, 8레벨, 10레벨, 9레벨 되겠습니다. 스위시 버클러는 10레벨까지 올라가네요, 이번에. 오, 이제 새로운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머드 스켈레톤이랑 블레이드 스켈레톤. 여태까지 계속 고스트만 나오다가 한꺼번에 나오네요. 좀 위험한가? 버프를 슬슬 걸어줘야 되나? 야, 감속이 진짜 좋네요. 느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야,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감속의 성과 기도 가속. 묻힌 버프, 디버프. 뭐 나왔다. 검 같은 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먹은 아이템들을 한꺼번에 감정하겠습니다. 아, 맵도 다 돌았네요. 여긴 내려가는 길이 없군요. 난 이쪽에서 내려갈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고요. 아, 여기서 내려가는 건가 보네요. 아,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1층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1층이랑 2층, 이쪽 면까지 다 돌았습니다. 강한 적이 많이 나왔는데 준 아이템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4개가 아니라 여기까지 5개가 나왔고요. 여기에 뭐 이상한 부품이 나왔습니다. 플러스 2, 라운드당 2회 공격. 와, 좋네요.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3, 그리고 플러스 1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투핸디드 소드인데 쓸 캐릭터가 없네요. 숏소드는 잘 나왔죠. 숏소드는 숏소드는 우리 도적 주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낫겠네요. 완드 내성군립 있는 거 이쪽에 주고 주무기는 숏소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되게 별거 안 나왔어요. 굉장히 킹 받네요. 제 생각에 여기서 기계 부품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겠죠? 아, 여기 아이템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까먹고 안 먹었네요. 이거 뭔가 프레일인데 안 쓰일 것 같은데 일단 보죠. 3짜리네요.
좋습니다. 3짜리가 숨겨져 있었는데 몰랐네요. 자, 여기가 4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네요. 4층까지나 돌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네요. 놀랍게도 아니야. 뭐야? 내 의무는 완료되었어. 끝났나 보다, 진짜로. 나는 여기를 지켜왔다. 이거 너무한다. 귀신의 잡소리 들을 시간 없다. 우리 앞에서 꺼져라. 아니면 대가를 치르겠다. 너무하네. 하지만 이걸로 갑니다. 싸우네? 굉장히 약하네요. 버프를 걸 필요도 없었네요, 솔직히. 어? 무적인가? 큰일 났다. 무적인 것 같죠? 호드가 몸빵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 무적인가 봐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뭐야. 너무 좋아. 안녕, 엄마 못 봤어요. 라고 하네요. 니 엄마는 죽은 것 같은데? 애가한테 엄마 죽었다고 얘기해줘도 뭐, 안 믿네요. 괜히 얘기했네요, 찝찝하게. 레어랜드한테 말을 걸어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제가 파는 물건들을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뭘까요? 와, 탄환. 썩은 최고급 가죽. 엘프가 만든 장갑. 냉기 저항 붙어 있네요. 엘프 세트는 냉기 저항이 다 붙어 있습니다. 꽤 비싸네요. 무기가 득실거리는 엉겅퀴. 뉴트. 딱히 뭐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쵸? 물약 가방이나 하나 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다간거 같죠? 이 탑으로 가는 길이 지금 이렇게 뚫려 있는 거죠. 네 군데가 탑으로 가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군데 탑으로 가는 길도 찾았습니다. 뭐, 탑으로 가는 거 같죠? 여기 먼저 가겠습니다. 쉐버라시 탑으로. 제 캐릭터가 쉐버라시 탑 앞에 있기 때문에 가자. 이 계속 영을 쫓아오는 거 아니야? 진짜? 어떡하지? 얘좀 어떻게 해줘요? 라렐을 찾고 있습니다. 하트스톤의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요. 진짜 라렐은 라벨라 스탑 꼭대기에 있대. 라벨라 스탑 빼고 다한 번씩 돌아보죠. 오오오! 됐다. 이 궁수들도 아이템 안 줍니다. 그림자는 그냥 다안 주나 봐요. 여기는 올라갈 수 없고, 일로 올라가는 게 있네요. 일단 쉽시다. 여기는 또그 언데드, 불사신 언데드가 안 와요. 정말, 기묘한 곳입니다. 뭐야. 자, 여태까지 얻은 두루마리입니다. 네 개를 배울 수 있네요. 화염방패랑, 뭐, 냉기염불. 용기. 감정조정.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나갈 수가 있고, 올라갈 수도 있네. 일단 올라가보죠. 엘프 있겠지? 없네? 나가보죠. 다른 탑으로 연결된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위치가. 아마 다른 탑으로 연결된 길 같죠? 휴식을 취하고 올라갔다가 뭐 진행하겠습니다. 어딜 가던. 여긴 조금 밝아서 좋다. 문 3개 있네? 와, 소름. 잠깐만. 다 열린다고? 나 하나밖에 안 열었는데? 에이. 어때? 어? 잠깐만요. 에이. 이벤트 보는 덴가? 순간이동 역장. 뭐가 책이 나왔네?
핸드의 히포그리프 전사들. 아, 히포그리프 전사들이 여기 있었나 봅니다. 배웠고요. 와, 딱정벌레가 이상한 방귀 껴서 다 잡았어. 어, 잠깐만. 반대쪽으로 넘어가. 어, 여긴 텅 비어. 왜 문이 열리죠? 잠깐만요. 왜 문이 열린 거죠? 아, 또 엘프 검사야. 아, 이거 잡으니까 문이 하나씩 열리네. 기분 나쁘게 마법사가 열리네. 와, 마법사 있던 탑이라 그런지 주문서가 엄청 나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쓸수 있는 주문은 두 개뿐이네요. 향상된 투명화. 그리고 상급 저주 좋은 거 나왔죠? 여긴 내려가는 길이 없는 거죠, 지금. 그쵸? 올라가는 길만 있는 거죠? 뭐 되게 특이하네요, 맵이. 일로 내려갈 수가 없네요. 여기가 막혀 있는 길이네요. 뭐? 여긴 도서관이고 저는 이곳을 알아보기 위해 왔습니다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세요. 아, 이런 식으로 책을 볼 수가 있군요. 아휴. 이거 보니까 뭔가 또 퀴즈쇼 같은 게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불안합니다. 가라는데 먼저 가봤어요. 아, 여기 라렐 있다. 아, 탑이 다 연결돼 있나 보네요. 다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기계가 고장났나 보죠? 느낌이? 제랄리스? 부품 가져왔죠, 힘들게? 어떤 조각 잃어버린 거예요? 부품을 찾아줘. 어, 그쵸? 아, 35,000. 야, 1층까지 내려가길 잘했죠? 옆구역으로. 결합하는 게 끝나면 오겠습니다. 어, 티란드 레벨. 뭐죠, 갑자기? 결합했나요? 고쳐지지가 않는데요.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티란데요. 어, 6레벨 주문 쓸수 있습니다. 와, 대박. 야, 6레벨 주문은 완치랑 약간 이제 불의 정령이랑 좀 고민을 했는데 불의 정령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와, 불의 정령 엄청 커. 대박. 엄청 세 보이네. 이게 불의 정령입니다. 와. 자, 이번엔 솔로너의 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 해골은 계속 쫓아오네요. 엘프 검사 나왔던 그곳만 안 쫓아왔고 다른 데는 다 오나 봅니다. 그쵸? 데니이니. 당신 여신간입니까? 저 녀석은 여신간이라고 합니다. 데니아스는? 아이고, 올라가겠습니다. 다 잡았습니다. 에휴. 와, 화염 정령 겁나 잘 싸웁니다. 어디 아이템 좀 먹어볼까요? 부서진 기계 부품. 아, 기계 부품을 계속 가져갈 수 있구나. 다른 기계 부품이 나왔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그만 좀 와! 이상한 성수통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파밍하다니. 아, 여긴 이제 갈 데가 없군요. 성수통을 먹으러 온 거네. 아, 여기 성수를 가져왔습니다. 있네요. 아름다운 곳으로 되돌릴 수 있게 되었어. 잘했어요, 데이디. 와, 52,000 경험치 뭐야? 아, 물찬 거죠? 근데 물찬걸볼 여유가 없네요. 물이 지금 차 있습니다. 성수통으로. 자, 이번에는 라벨라스의 탑, 라벨라스의 탑 가겠습니다. 여기는 뭐야? 아, 잠깐만요! 내가 그걸 날려버렸다고. 헤헤헤, 하하. 잠깐만! 빨리 말해!
지금 주문을 끝 나는 끝냈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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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아. 뭐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 보죠? 여기 위층이 라릴에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어져 있었던 데가 처음에 잘 갔네. 그냥 막 간 건데. 자 코렐론의 탑 마지막이죠. 아이씨 그만해. 여기 네 명에서 다 잡고 와. 몰라. 명령을 받겠소. 엘프 장교. 아 딱 봐도 잔뜩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일단 쳐들어가 봐. 아이 까라... 다 잡았습니다. 아 활이 나왔네요. 아 여기서 뭔가 부품 같은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위층에서 나올라나 보죠? 어! 알았다! 대박. 하지만 저장은 안 돼. 아 뭐야. 아 맞다. 아 맞구나. 자, 그러고 보니까 레벨업을 했죠 도적이. 레벨업 시켜주겠습니다. 도적 레벨업은 진짜 개노잼이네요. 어? 뭐 나왔다. 기계 부품 나왔습니다. 아 더 올라갈 필요가 있나 그러면은? 다 나온 거 아닌가? 자 일단은 올라가죠. 아 검 같은 게 나왔네요. 우선은 사제부터 레벨업을 시켜주죠. 사제는 5레벨 좀 쓸 수 있고요. 6레벨 아직 못 씁니다. 야 감정할 게 8개나 있습니다. 많이도 있네요. 여기서부터 끝에서부터 하죠. 성역의 반지. 직접적인 공격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존재를 무시하게 된다. 와 저는 이건 오히려 법사가 써도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법사가 뭐 쓰죠? 자네가 드시게. 이건 투구. 월계관 방어도와 매력이 올라갑니다. 어, 좋은 능력이네요. 법사 좋습니다. 그리고 검. 오 플러스 3짜리 저주 제거 주문으로 착용자에게 피해를 입힘. 롱보우는 사격술 플러스 3 붙어있습니다. 어? 플러스가 안 붙어있네요? 타코만 붙어있네요? 이거 왜 있는거죠? 어 롱스 이거는 뭐가 멋있게 생겼으니까 이거 먼저. 어 신성한 전투망치. 주문 추가 시전 1,2레벨 성식자 주문은 쓸짬이 안나죠 보통. 세안인의 문보우의 상징. 가치관 파악을 해주고요. 막한 생명체는 빛나게 해주고요. 하룻밤을 잔 것처럼 피로가 없어진다. 와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이거는 완치는 물론이고 피로까지 다 회복해주는 거죠? 거기다가 뭐 아 메모리까지 회복시켜줄 줄 모르겠네요. 자네가 드시게. 대망의 메인 롱소드 플러스 3. 특수능력은 없고 플러스 3짜리 롱소드입니다. 어떻게 바꿔주는 게 좋을까요? 완도에 대한 내성글림이랑 산저항 때문에 들고 있었는데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 발레스티스. 아 여기는 수목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수목원 같지가 않은데요. 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씨앗이나 물이나 동물들을 발견한다면 이곳으로 보내줘라고 합니다. 퀘스트 받았네요. 내가 드디어 돌아왔어. 아 이렇게 탑에서 가져온 거 줄 수가 있죠? 어 24,000 35,000 좋아요. 더 찾아올 수 있으면 찾아오라는데 제가 세 개를 줬는데 이제 괜찮겠죠? 어 된 것 같은데? 뭔가 변했습니다. 그럼 번쩍했죠? 아닌 것 같군요.
아, 얘가 물건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증명하려면 위에 올라가서 엘프 병사들을 잡아야 된대요. 근데 제가 다 잡았죠? 아, 받았. 아, 마지막으로 얘까지 잡아달래요. 죽여줄게. 잘 됐어. 좋아요. 오. 아, 드디어 왔네요. 일단은 감정 먼저 하죠. 방어도랑 민첩 하나씩 올려준대요. 와, 너무 좋네요. 전사 주겠습니다. 장화는? 이동 속도 조정. 아, 이거 누구 주는 게 나을라나요? 일단 본인이 껴, 본인이 감정했으니까. 이거 가지세요. 이제 법사 레벨업 시켜주죠. 레벨업은 5레벨 주문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거라 넣죠. 망렬검 써봤는데 너무 못 때려서 의미가 없더라고요. 자, 일단은 대화 겁니다. 끝. 호드도 레벨업 됐겠죠 이제? 레벨업 일단 무기 숙련 점수 하나. 와, 맥스. 할보드 맥스. 공에 올라갑니다. 잘 고쳐졌네. 아름답지 않은가? 라고 하네요. 북부를 괴롭히고 있는 아기 근원을 찾아주세요.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를 돈의 심연으로 태워다 주십시오. 헐. 악의 원천을 밝혀냈다. 돈의 심연에서 알려진 드워프의 요새이 외로운 첨탑이 어렴풋이 보였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하죠. 돌아갈 수 있나? 돌아갈 수 있네. 돈의 심연으로 가 마을에 가서 뭐 돌아갔다가 올수 있습니다. 아, 두루마리 이렇게 많은데 세 개밖에 못 배우네요. 오틸로크의 탄성구체 실패했고요. 아, 돌피부 정말 좋은 거죠? 아, 정말 좋은 건잘 배웁니다. 살인구름 이렇게 해서 무기도 잔뜩 있고요. 여기 이 무한의 가방도 지금 한가득 차 있습니다. 야, 엄청나게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건 이게 엄청나게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굉장히 많이 사냥을 했네요. 굉장히 많이 사냥을 했고 경험치도 정말 많이 먹었는데 레벨업이 별로 안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젠 레벨업이 잘안 되는 단계까지 왔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뿅!